보시면 하얀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추실 건데 1접구는 1, 2, 3, 코너 쪽 그리고 수구는 이 라인을 가야 돼요. 이 라인 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쯤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1접구, 2접구하고의 절반 또 절반 그러면 이 수구로 1접구 쳐서 요거 못 맞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이 머니까 조금씩 좀 생각을 다르게 갖고 가시는 게 거기서 이제 너무 머니까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이 안 맞는 거고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이 공이 이쪽을 못 와요. 그래서 요렇게 서 있을 때 1접구를 장단 반 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탑법은 주교치기 탑법으로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번 쳐볼게요. 센터, 내 공의 정확한 센터의 90% 그리고 빼서 충전만 딱 쳐보세요. 자, 공 맞는 건 맞는데 1접구 보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께가 두꺼웠을까요? 얇았을까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쁘게 쓸 거라고. 자, 다시 보시면 내가 치고 나서 조금 빨리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이런 공들은 이 공이 이렇게 가야 될 거니까 치고 조금 빨리 일어나지 말고 그냥 조금 템포만 좀 느리게 리듬을 타면서 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잘 맞은 케이스죠? 네. 또 한번 보세요. 사람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왜냐면, 정말 사람인지라 똑같은 배치를 놓을 수는 있지만, 제가 바닥에다가 동태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배치를 놓을 수는 있지만, 금방 친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쳐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자 또 보세요. 90% 두께 속으로 1접구를 바라봤을 때 5초로 90% 정중앙 그런 다음에 2접구 라인을 한번 여기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렇게 치시면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네요. 여기 짧게 돌아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가니까 나쁘진 않죠? 네. 다시 어떤 회원님들이나 구독하시는 분이나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번 치는 것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케이스로 하고 오시고 또 보세요. 똑같죠? 그러면 이 공을 제가 지금 90% 두께를 못 치고 한 80% 정도 되는 느낌으로 계속 공을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초코치 한번 하고 지금 몇 번 쳤죠? 두 번? 세 번? 네, 그리고 두 번만 더 치고 강의를 마치고 나가서 다시 한번 더 이해 좀 시켜드릴게. 보세요. 빼서 땅. 자, 요번에 나도 제가 설명한 어떤 그 FM들을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접구, 2접구 쓴 것도 아주 그림처럼 맞았어요. 요렇게 될 때까지 회원님들이 좀 연습 좀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더. 제가 금박 칠 때 어떤 리듬을 좀 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 자,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처음에는 일단 뭐 당점 어디다가 줬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할 때는
눈썹미가 좋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리듬을 타면서 공을 치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편하게 될 수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빼면서 땅. 지금 제가 마지막에 공 치고 났을 때, 아유, 이거 또 뭐야. 예, 공 치고 났을 때, 큐꽃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신 분? 죽였어. 아니, 내가 중심을 겨냥을 했는데, 예? 보셨잖아. 그리고 내가 공을 치고 났을 때, 어떻게 했다가, 공이 날아오니까, 뺐단 말이에요. 그거 못 보셨죠?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하고, 그 전에 거 하고, 이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치자마자 이렇게 들어 올리면 덜 이뻐지고, 일적보다 얇게 맞으시면, 지금 배치해서, 그거 한 번 더 쳐볼까요? 그거 한 번 더 보고 나가셔야 돼요. 그 방법을 좀 보셔봐요. 약간 눌러주는 게 약간, 이게, 여기서 탁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따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얘가 잘 맞다 안 맞다 이제 그것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두께하고 그다음에 당점하고 이제 설정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뒤로 빼갖고 내가 얘를 조금 눌렀단 말이에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게 쓴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이 공을 치는데 꿀